안녕하세요. 액션머크로 구독자 여러분. 네. 본 영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품 추첨 이벤트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정정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혼돈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돌림판 추첨 이벤트를 라이브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사용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는 이제 최신 제품이죠. 네. 휠코팅 앤 트림, 뭐, 타이어, 코팅 세정 보호제.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요 최신 제품, 쉴드. 요 제품을 제가 사비로 구입을 해서 이벤트를 요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감사하게도 TAC 대표님께서 요걸 다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지금 택배를 뜯자마자 제가 이제 진열을 하고, 지금 안내 영상을 그리고 이벤트 정정 영상을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방식은 지금 쏘나타 영상이 올라왔죠. 네, 아는 여동생의 뭐 호구당한 중고차 시리즈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요 영상에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뭐 옵션으로 뭐 숨은 그림 찾기 A와 C를 해주신 분들에게 뭐 나중에 돌림판 뭐 30배업, 그 다음에 선착순 없이 무제한 뭐 찾으시는 분들에게 10배업 이렇게 해드리겠다. 고정 댓글 내용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라인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번 주 내에 다 끝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며칠 뒤에 나올 이제 제네시스 1세대 블랙 복원 영상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 영상이 또 TAC 제품들이 곳곳에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엔 거의 뭐 메인이죠. 메인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대표님에게 또 얘기를 해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총체적인 지원을 받게 된,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네, 이런 통큰 이벤트, 뭐 거의, 이거는 참, 이렇게 해주기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근데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그 다음에 뭐요 녀석은 광도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고, 여기 코츠맥스 같은 경우에도 광도와 뭐 방호성 이런 걸로 제가 제일 처음 리뷰를 했던 그 제품인데, 뭐 리뉴얼이 10번은 아니고, 네, 한 대여섯 번, 대세 한 10번 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리뉴얼이 이루어졌대요. 한 4, 5개월 동안. 대단하죠. 한 달에 한번 리뉴얼이 이루어진 겁니다. 써보니까 굉장한 발전을 이룬 제품이고, 만족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각각 한 분에게, 그 다음에 최신 제품, 요 휠코팅제 앤 트림, 그 다음에 세정제, 요것도 각각 한 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pH 6.5, 그 다음에 국민 유리막 코팅제, 네, 요거 많이 시공들 하시죠. 에이쿼츠, 그 다음에 여기 쉴드, 쿼츠맥스, 샤이니 왁스, 세정, 그리고 전처리, 뭐, 기본적인 세차를 할수 있는 APC까지, 뭐, 요런 것들 세트로, 한 세트로 묶어서 단한 분에게 드릴 겁니다. 굉장한 파격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 핫한 제품들 풀세트로 드리는 거예요. 네. 참여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 쏘나타 영상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올 이제 제네시스 1세대 영상, 요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예상합니다. 나오면 그때 거기도 빠르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1등분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요 옵션은 뭐냐? 이제 한번 돌림판에 들어갈 테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한 번이요. 그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번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등이 됐다 하면 30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돌릴 때 30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곳곳에. 그러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대신에 1등으로 숨은 그림을 찾아주셔야 빠르게 또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예, 그 방식이 이제 그 확률이 적용이 되겠죠.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댓글로 달면 되지 왜 그래 번거롭게 하냐 하는데 기밀 유지를 하는 이유도 있고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즐기는 이벤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냥 댓글로 다니까 그 시간을 보고 뭐 아 여기 있겠나 하고 그냥 클릭을 하면 그 시간대로 넘어가서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잘 모르셔서 다른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탁 그럼 그걸로 이제 그 공평성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 막 수십 번 돌려가면서 그 숨은 그림을 찾았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좀 피해를 보는 이벤트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이메일로 그 찾은 A와 C 각각 그 영상에 어딘가에 기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제는 지금 이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요 스샷으로 대체를 하고 요런 식으로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가지고 그 나오는 플레이 타임을 그냥 시간만 탁탁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제 개인 이메일로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네, 옵션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도 찾았고 여기서도 찾았어. 두 개의 영상에서도 둘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합산해서 플러스 해드릴게요. 네, 그럼 10배업이니까 선착순 없이 모두가 그냥 찾으면 10배업입니다. 10배업을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어. 그럼 20배업이 되겠죠. 단 너무 참여자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빼곡해서 그 돌림판에 이제 더 이상 수용이 안 될 정도다 이 에러가 난다 하면은 그냥 10배업 정도로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지금 적용을 안 해봐서 참여자를 잘 모르니까 될지 안 될지 한계치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 거의 다 대다수 될 겁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날짜는 언제까지냐 요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과 그 영상을 합산해서 다음 주 11월 26일 날 마감을 하고요. 하루 정리를 하고 11월 27일 저녁 7시 제가 라이브 방송 돌림판 추첨으로 이 제품들을 나눠 드릴 텐데 댓글을 다실 때 네,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 무조건 기입해 주세요. 뭐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벤트는 참여됩니다. 근데 나 정말 이벤트 참여 의사가 없어 하면 그냥 저는 이벤트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분은 명단을 그냥 누락을 시켜서 빼드리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벤트 참여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접 내가 사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 한 분에게 다 넘어갈 테고 여기 실드도 각각 한 분에게 그리고 요거는 또 1등에게 드릴 텐데 요 1등 당첨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로 대망의 피니시로 마지막을 장식할 돌림판을 뱅글뱅글 돌릴 겁니다. 네. 거기서는 제가 배업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배업을 하면 나머지 분들도 조금 공평성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거는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배업 적용되는 건 각각 하나 자기가 원하는 제품에 있어서 이제 배업을 적용시키는 걸로 하고 요 제품들은 모두가 이제 돌려서 걸렸다 근데 커츠맥스 걸린 분이 요것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커츠맥스가 두 개가 가고 풀세트가 가는데 한 분은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양심껏 양보를 해서 안 걸리신 분들 또 나머지 분들 한 번 더 돌려서 나눠드리는 걸로 그런 미덕도 한번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는데 뭐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네. 메인은 빠르게 알람 설정을 하고 영상이 올라오면 클릭을 해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자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숨은 그림 찾기를 각각 영상에서 찾아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말라. 그럼 많은 분들에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실 길 바라겠고 네. 저는
이제 또 이 영상 올리고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빠르게 영상을 올려서 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또 이 업체 기업 대표님들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또 배려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독자들을 위한 보상, 그 다음에 저를 위한 보상, 그 다음에 또 진짜 딱 하나죠. 배려죠. 네, 배려와 감동이죠.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내키면 뭐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제 영상이 제가 댓글 단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으니까. 근데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네. 자, 그러면 모두가 즐기는 이벤트를 위해서 자 이제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니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까지 며칠만 참아주세요. 안녕.